오늘의 주제는 바로 라운드 숄더입니다. 라운드 숄더는 말린 어깨라고도 하는데 이 증상이 생기면 승모근과 목, 어깨가 자주 뭉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라운드 숄더가 생기는 원인은 목이 앞으로 나가 있는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고 공부하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자주 통증이 생겨 건강도 더욱 나빠지고 삶의 질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라운드 숄더의 중요 근육은 앞에 가슴 근육, 날개뼈의 근육과 자세를 유지하는 코어 근육입니다. 자, 그럼 내 몸이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바로 테스트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 혹시 아세요? 약간 말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말려있는 느낌이 있으시죠? 근데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좀 해보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보시고 먼저 차렷 자세에서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서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군인처럼 마치 이렇게 90도로 팔을 올리면서 힘 있게 한번 걸어볼 거예요. 자, 이제 눈 감고 10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좀만 더 올리세요. 여덟, 아홉, 스톱. 됐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계시고요. 눈을 살짝 감아주시고, 어깨를 툴툴 살짝 힘 빼서 툴툴 털어주세요. 평소의 자세를 좀 보실 수 있게. 자, 지금 보시면, 팔의 위치를 따라가지고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원래 주먹의 위치가 일직선, 이 엄지가 앞에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일직선으로 되셔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 사선으로 안으로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는 상태로 체크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요. 재봉틀 선. 여기가 원래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는 이 앞쪽으로 약간 따라서 내려가시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성분들은 더 심하신 분들은 이게 허벅지 앞쪽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위치를 따라가지고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정확하게 또 보기 위해서는 뒷모습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대로 한번 뒤로 돌아보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원래 편한 자세를 딱 한번 해주셨을 때 지금 팔의 위치도 원래 주먹이 이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앞쪽으로 많이 따라서 가 있죠.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재봉틀 선 여기 있으셔야 되고 이세 군데 귀, 어깨, 팔의 위치까지가 일직선상에 떨어졌을 때가 저희가 바른 자세, 라운드 숄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가 확인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라운드 숄더를 마사지로서 조금 풀어볼 겁니다. 이 가슴 근육이 앞으로 자꾸 말리면서 가슴 근육이 많이 타이트해지면은 라운드 숄더를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세 손가락만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네, 앞으로 내미셨죠? 이 상태에서 이 반대쪽에 쇄골, 툭 튀어나온 뼈, 어깨 위쪽에 툭 튀어나온 뼈가 쇄골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밑으로 끝에 지점까지 찾는데 아래로 2cm만 떨어뜨려 주세요. 가셔가지고 아래로 2cm만 밑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이세 손을 깊게 쭉 누르십니다. 그리고 원을 돌리실 거예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아프세요? 좀 여덟. 계속 하니까 좀 시원해요. 좀 시원한 느낌 있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위로 살짝만 올라가시고 여기서 한번 돌려 보시죠. 여기가 좀 더. 하나, 둘, 이쪽이 좀더 아프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원을 10바퀴 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까는 가운데, 그리고 안쪽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한번더 나가서 이 상태에서 원을 또 그려주십니다. 주의하셔야 될게 대부분이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마치 그 비누칠 하듯이 너무 얕게 하시는 게 있어요. 깊게 누르신 상태에서 원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풀립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세 손가락을 반대쪽 쇄골에, 이 쇄골뼈에서 밑으로 2cm 정도 훅
파이는 지점. 네. 네. 거기 먼저 천천히 돌려보시고요. 최대한 체중을 좀 더 실어서 손가락에 힘을 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것들은 하시면서 이제 승모근 막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서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어깨 힘은 빼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자세는 항상 쭉 펴주신 상태에서 하실 수 있게.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지금 가슴 근육을 했는데 대부분 팔이 또 돌아가시는 게 가슴뿐만 아니라 팔 근육들, 어깨 근육도 같이 라운드 숄더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깨 쪽을 풀어볼 텐데 엄지손가락을요, 반대쪽 어깨 쪽에 편안하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네. 이 집게손처럼 엄지랑 이 네 번째 손가락들을, 네 개의 손가락들을 편안하게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하시고 다시 조금 내려가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뽀빠이 근육, 뽀빠이 근육까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쭉. 방금은 이 가운데 쪽 하셨잖아요. 세 번씩만 돌아가면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쪽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쪽에서, 이쪽. 네. 하나, 둘, 셋. 아까가 가슴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쪽 말고 팔 쪽으로 내려가실 수 있게끔 팔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한 팔당 1분씩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기의 가장 아픈 위치들을 찾아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운데 라인, 바깥쪽 라인, 안쪽 라인을 계속 스캔하듯이 계속 돌려주면서 아픈 지점을 찾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어디가 더 아프셨어요? 여기가 또 여기가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아까 그 라운드 숄더 하실 때 이 가슴 근육도 오른쪽이 좀 더 타이트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쪽만 저희가 빠르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꼭 이게 똑같이 해주시면 또 똑같이 뭉치게 돼요. 그래서 타이트한 지점은 꼭 한 세트는 또 더 해주셔야 됩니다.